네, 아무리 비 소식이 잦은 여름이라지만 이번 주는 맑은 하늘 보기 참 어렵습니다. 이미 제 머리 위로는 비가 금방이라도 내릴 듯이 먹구름이 잔뜩 껴 있는데요. 비는 정오를 전후해서 경기 북부와 강원에서 시작되겠고요. 오후에는 서울 등 중부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또 돌풍의 영향을 받는 영남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오늘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영서에 최고 50mm,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영동, 충청 북부, 영남에 5에서 20mm가 내릴 텐데요. 내리는 동안 돌풍 벼락과 함께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경기 동부와 영서, 경북 지역은 곳에 따라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 세심하게 살피시고요. 튼튼한 우산 챙기셔야 합니다. 비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중북부 지역은 어제보다 기온이 낮아져 한낮에 서울 26도, 강릉 23도 예상되고요. 반면 남부는 안동, 광주 30도, 대구 32도, 창원 29도 등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맑은 하늘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내일은 충청 이남에 비가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는 일부 중부와 남부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 경남과 전남, 제주에 올해 첫 장맛비가 찾아오겠고요. 당분간 전국 낮 기온이 30도 안팎에 머물며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오전까지는 대기가 정체되면서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지 농도가 높아지겠습니다. 또 이들 지역은 자외선 지수도 점점 강해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DDMC에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